문자열입니다. 그래, 문자를 넣고 빼고 하는 건데, 뭐 딱히 다르거나 뭐 주의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스케이프 문자는 백슬래시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가면서 문자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실행도 해보시고 조작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인용 부호 속에 다른 인용 부호가 들어가는 경우, 두 개가 겹치는 경우, 다양한 형태로 조합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해볼 때는 제가 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근데 크게 뭐 어떻게 뭐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쭉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데스크탑에 설치되어 있는 주파이트 노트북, 그죠? 지금 이게 주파이트죠? 주파이트인데, 데스크탑에 아마 여러분 설치해 놓은 것들은 메뉴가 여기서 보는 것과 다를 거예요. 다른데, 훨씬 더 메뉴가 많죠. 근데 지금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랩에 있는 것은 메뉴도 단순하고, 그리고 버전도, 파이썬 버전도 일반적인 주파이트보다 조금 낮으니까,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면 지금 가로가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로가 빠진 경우에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결과값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가로가 들어갔을 때의 경우, 보시면은 지금은 깔끔하게 같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로가 나오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르더라도 그냥 뭐 버전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new 라인은 이렇게 백슬래시에다가 n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요렇게 출력했을 때의 지금은 이제 변수의 값을 지정한 거죠. 문자열. 그냥 s만 출력했을 때의 값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걸 프린트에다 넣었을 때 출력되는 값은 이렇게 줄이 바꿔지고 이거 n은 없어졌죠. 프린트가 이 n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의 차이점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경우에 n이 new 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new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 부호 내에 쓰인다는 것, 이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row, r 이렇게 문자열을 붙여주면 됩니다. 코트 앞에. 그리고 여러 줄을 출력할 경우에는 이렇게 인용 부호 세 개를 나란히 쓰면 됩니다. 곱하기도 그대로 먹히도록 하죠. 세번 곱하면은 언언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또 프린트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프린트 이렇게 했을 때의 값, 같을 때도 있고 또 달라질 때도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한번 다시 뒤로 돌려가서 보시던가 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들, 아주 미묘한 차이점인데, 근데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니까 파이썬 버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 어떤 버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쓰는 파이썬 버전에서 이 차이점, 인용 부호를 처리하는 방식, 프린트 펑션이 지금 같은 경우는 펑션이 사실 아닙니다. 3.0 이상은 프린트가 펑션이고 그 이전에는 그냥 스테이트먼트였거든요. 펑션과 스테이트먼트의 차이점이 뭔지도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하니까, 하여튼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여기다 프린트를 주었을 때는 또 인용 부호가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는지 또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프린트가 들어갔을 때는 조금 전하고 또 다르죠.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뒤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리픽스에다가 파일을 넣고, 프리픽스에다가
선을 이제 추가할 때는 플러스 기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주석은 그러니까 플러스 기호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빼버리면은 지금 문자열에서는 안 먹히니까 플러스 기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두 개를 문자를 넣어줘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고 또 마찬가지 앞에도 프린트를 붙여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게 있으니까 뭐 틀다 넣네. 아 그렇죠. 플러스 기호를 안 넣어줬죠. 플러스 기호를 넣었어. 여러분들에게 저 로그인 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이렇게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여기 교재가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면은 여러분 계정마다 파이썬 교재가 이렇게 딱 하나씩 할당돼 있어요. 할당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마음대로 뭐 고치고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또 교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워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 스트링을 할당했을 때 인덱스 넘버 이렇게씩 됩니다. 0,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0, 1, 2, 3, 4, 5 지금까지 5까지만 있죠. 그리고 뒤에서부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마이너스 6은 없죠.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워드 해가지고 0, 5, 마이너스 1 똥똥똥 해가지고 이게 뭔지 보시면은 나오죠. 마이너스 1은 N이다.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순수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다를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순수도 마찬가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라 그러면 마지막 거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2, 3, 4가 출력되죠. 2, 3, 4니까 5에서 0, 1, 2, 2, 3, 4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게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제로부터 시작하란 말이죠. 제로부터 4, 제로부터 2. 그리고 뒤에 없다는 것은 끝까지 가란 말입니다. 4에서부터 끝까지. 근데 마지막 것은 빠지게 되죠.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파이썬까지 나왔습니다. 같이. 아, 제가 마지막 빠진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로에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다가 5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번호가 보시면은 워드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0, 1, 2, 3, 4, 5잖아요. 그죠? 근데 5까지 가라고 하면은 4에서 좀 전에 하던 게 어디였나요? 여기 있구나. 5까지 하라고 한다면은 보다시피 마지막 n은 빠져서 출력이 되죠. 그런데 6번은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6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6을 넣어줍니다. 6을 넣어서 출력하게 되면은 끝까지 다 나오는 거죠. 6 아니고 다른 걸 넣어도 16을 넣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다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죠. 요 개념들은 잘 보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거 많이 써먹습니다. 슬라이싱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42 같은 경우 실제 42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하라 그러면 42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스트링 인덱스 에러가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덱스 에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넣을 값이 되기도 합니다. 요건 볼까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4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오죠. 4, 4, 5 이렇게 나옵니다. 42부터 하라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넣을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42를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인덱스 에러가 나오죠. 이거는 버전, 파이썬 버전마다 이 에러 메시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J에다가, 인덱스 제로에다가 J를 집어넣어서 자이슨으로 만들고 싶다. 파이썬이 아니고 자이슨. 제로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J를 두면은 J, 자이슨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문자열은 immutable.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 됩니다. 하나마나 에러가 나옵니다. 굳이 이제 그렇게 자이슨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J라고 하는 알파벳과 1부터 끝까지 해당되는 알파벳을 합쳐버리면 되죠. 그죠? 이것을 이제 일종의 concatenation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클린스로 해야 됩니다. 굳이 합치자고 한다. 새로운 단원을 자이슨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방법이 있죠. 그렇지 않고 워드 내에 변수 워드에 할당되어 있는 문자열 파이썬 중에서 어느 한 알파벳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랭스라고 하는 함수 많이 써먹죠. 길이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면은 길이가 34가 나오는군요. 글자 수가 34개란 말입니다. 자, 스트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